야, 스베누 근황이 올라오네. 야, 스베누 근황이 올라온다. 스베누 최고점 때가 클레이모레츠, 아이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뭐였더라? 엠버서더 뭐 이런 거였잖아. 갓베누. 아직도 떨이 중이네. 아직도 그 재고가 소진이 안된 거면 얼마나 신발을 찍어냈을까? 한참 되지 않았어요? 스베누 사라진 지. 이거를 나는 스베누 보면은 항상 그 당시 사귀었던 전 여친이 생각나. 나는 이제 스베누를 몰랐을 때, 이 신발 이쁘다 어디 거야? 근데 나이키 거 아니네? 뭐야 이거? 어디 거야? 했는데 스베누 요즘 많이 신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 주고 샀어? 14만 5천 원. 진짜? 개 이쁘네. 어디 거야? 국산 브랜드야. 진짜? 그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 그러고 나서 불과 몇달안 지나가지고 터졌죠, 스베누가. 나이키 디자인을 많이 파쿠리하고, 또 거기다가, 근데 이쪽 업계가 뭐다 그런 거 아니야? 파쿠리 범벅이잖아, 원래 패션 업계는. 패션 업계 자체가 좀 파쿠리 범벅이야.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 이슈가 좀 있었죠. 물 빠짐, 뭐, 이제, 빨았는데 물 빠짐, 그리고 이제 신생 양말 신고 신었는데, 신생 양말에 물 다, 저기 뭐야, 돼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인터넷에 한두 개씩 올라오다가 나중에 상인들, 예, 도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엄청 얘기가 나오고, 공장 이슈. 예. 하나 사볼만 한데, 난 갑자기 뭔가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발이 편하면 난좀 사보고 싶다, 하나 정도는. 하나 사볼까요? 아니, 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잖아. 운동 하나에 만 몇천 원이면은 시장에서 저거보다 이쁜 신발 못 샀는데? 하나 사지 뭐. 그대로 팔고 있네. 아, 이제 진짜 안 팔리나 보다. 아니, 나 이거 여행 갔을 때 신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안 신고, 여행 갔을 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스베누인지. 스베누 좀그 품질 되게 좋고 좀 약간 프리미엄 라인 있나요? 발 편하고 그런 거? 아, 이미 다 팔렸을라나? 아, 여러분, 나는 만 몇천 원이면은 나는 살만하다고 봐. 일본 갔을 때 신고 다니면 되겠다.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 와, 만원 이하도 있어? 스베누가 라인을 알파벳 라인으로 해놨네? E 라인, B 라인.
아. 스베누? 에스라인. S로 올라갈수록 좋은 건가? 보통 그럴 거 아니야. S라인 남았나? 아, 수변에 S라인은 없구나. E라인, S라인. B라인이 있네, B라인. 러닝화.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이 가격은 조금. 와, 스베누의 어떤 영광의 순간들이 여기 다 있네. 송재림 씨, 팬사인의 스케치 현상. 야, 이때 진짜 엄청 잘 됐었구나, 스베누가. 스베누 영광의 그 순간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최고점일 때가 이제 그 클레이 모리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던 것 같은데 요거 살까요? 루더? 루더 괜찮아 보이네. 220? 아, 벌써 다 털어갔구나. 야, 너무 사이즈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이게 다 털어갔네. 아, 220이면 못인데 280인데 275, 284다 220밖에 없다. 아이, 좋다 말았네. 220밖에 없어. 없어, 없어. B라인 한번 볼까? B라인? 스베누 B라인? 아, 220만 지금 남아있나 보다. 사이즈가 극단적이네. 내전 여친이 그 B라인 신었었구나, 그 당시. 요거 파란색 들어가 있는 버전. 요거 신었었어. 전 여친이. 에헤이, 이제는 뭐 없네. 220밖에 없네. 좋다 말았어요. 은현장. 뭐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재생성 되네, 뭔가 저런 게.
일진들 패션 변천사. 아, 진짜로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예. 바지 통, 그, 6, 반. 예. 저도 바지 통 6, 반으로 줄였던 사람으로서, 예. 나중에 이제 7, 8까지 갑니다. 근데, 저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다 이러고 다녔었어. 예. 반지. 까오 반지라 그러죠, 까오 반지. 까오 반지에, 예. 저때 이제 한창 야인시대 나오고 그러던 저 시절이라서, 벨트는 이제, 잭니 클라우스였나? 잭니 벨트. 빔폴. 그런 것들, 예. 신발은 이제, 러닝화, 아식스. 아, 추억이네. 이 아저씨들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아마 내 또래일 거야, 아마. 유행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윗지방에서 밑에 지방으로. 그래 가지고 한창 이제 좀 후천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좀 밑으로 갈, 이제 지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우리는 이제 전라도 쪽이나 이제 이쪽은 부산이나 이쪽은 바지 한창 줄일 때 서울 올라갔더니 서울 애들은 무슨 나팔바지를 입고 있더라고. 바지 통을 오히려 늘려가지고 그 약간 디스코 바지처럼 이렇게 허벅지 라인은 붙는데 밑에 단은 넓혀가지고 나팔 바지를 입고 다니더라고. 약간 좀 문화 충격이었어. 이때가 이제 그 패션 암흑기였다 그러더라고. 암흑기, 패션 암흑기. 그래, 내가 저기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노래 오디션 본다고 서울 올라왔었는데 그때 애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실제 있었음. 일본 조폭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일본 조폭들 영향 많이 받은 패션. 낭만 시대. 낭만의 시대였죠, 이때. 처음으로 저도 정장 샀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소풍 간다고 해가지고, 소풍 갈 때는 부모님한테 옷 사기, 돈 달라 그래가지고, 용돈이랑 다 모아가지고, 10만 원짜리 양복 맞춰 입고, 그게 유행이었거든, 우리 때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낭만의 시대. 아, 맞아. 그 오징어 게임 그 오영수 배우님, 예. 그 깐부 할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아직 선고는 아닌데 뭐 집유로 끝나겠죠? 이미 또 범죄 사실 인정했고 또 선처를 바라고 그래 가지고 2017년에 그 이제 지인들 있는 술자리에서 니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무마하려는 그런 낌새가 좀 있어가지고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더 느끼게 했다라고 검찰 측 이제 주장이에요. 검찰 측 주장. 참 이게 그 딸 같아서 이거 정말 뭐 저번에 이제 경찰관이었던 그 60대 아저씨가 그 지갑 잊어먹어가지고 일본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일본인 친구 지갑 찾아주려고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가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문자로 밥 한 끼 하자고 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저 정직 처분이었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회면에 나왔었던 기사였는데 참 그 편견이 생겨버릴 것 같아. 이 나이 때 중장년 노년층의 어떤 성 관련 범죄들에서 나오는 그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딸 같아서야 딸 같아서 그랬다 뭐 참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오영수 배우님 징역살이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이제 오영수 배우님 변호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부합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과연 그런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라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고. 17년도에 여름에 연극 공연을 위해서 모 지방에서 두 달가량 머물고 있을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예. 이거는 무고가 될 수가 없겠죠. 예. 무고는 좀 힘들다. 이 내용도 변호사 입장인 거죠. 변호사의 이제 그 이야기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극단적으로 어떤 그런 정말 그 진술만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긴 한데 이 사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 돈가스 버거. 야, 왜 우리 동네에 없냐? 난 이거 저기 어저껜가 햄버거 먹었었는데 없던데. 파는 매장이 따로 있나 보다. 먹어보고 싶어. 돈가스 버거. 어? 내일? 내일 이거 먹방할까요, 여러분들? 내일 돈가스 버거 먹방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돈가스 버거. 파는 곳 가가지고 공수해야겠어. 이게 지금 전국에서 팔진 않나 봐요. 왜 파는 데가 따로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직영 플러스 가맹점 16개 지점에서만 판대요. 아, 직영 플러스 가맹점 16개 지점. 그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야? 인천 부천역점이랑 연수점 두 군데. 부천과 연수점에. 예. 아, 햄버거 다 시켰는데. 내일 요거 먹방 해봅시다. 어쨌건 네, 부천 가가지고 공수해오겠습니다. 요것도 살짝 논란이 됐었어요. 어저께인가 올라왔던 자료인데 뭐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아이돌 이렇게 찍는 사람들을 찍떡이라 그래. 찍떡. 예.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붐비고 좁은 거리에서 좀 접촉 사고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찍덕분이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너무 짧게 지나갔죠?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밀렸어. 밀쳤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죠? 예. 근데 뒤늦게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 뒤늦게 조금 반응이. 또 카메라를 또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 찾아서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있었을 테고 워낙 사람도 많이 붐비고 그런 곳이라서. 예. 근데 뭐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회전하는 사람이 조심하는 게 맞다. 일반인 그만 가라. 우회전 하려고 그랬나요? 그랬구만. 이건 서류이 잘못했다. 하체 한번 명확하게 보인다. 찍떡은 직선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박았기 때문에 뭐 한문절이야 뭐야. 참 별걸 가지고 그죠? 세계 최초 커피 가격을 코스피 주가 지수로 연동제 실시하는 카페. 신기한 아이디어네. 아, 코스피 지수랑 연동해가지고 커피 값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시키는. 이거 되게 괜찮아, 그러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를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네. 괜찮네. 광고 잘한다. 아이디어 좋다.
마음에 들어. 아니면 연심에 넌데 두예요. 알았다면 끄덕여. 귀엽네. 아, 이제 갤럭시 폴드 6 나오나 봐요. 6월달 정도 되면 나오겠죠? 바로 사야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역시 삼성은 확실히 짝수의 혁신을 가져오는구만. 뭐 혁신이랄 것도 없지만 옆으로 많이 넓어지네요. 이거 저 폴드 쓰시는 분들 불만 요소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질 않는다. 펼치지를 않는다. 그래서 좁디 좁은 이 겉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만 보고 하다 보니까 문자 보내기도 불편하고 조금 답답한 화면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나는 그렇겠어요. 간단하게는 그냥 간단하게는 여기를 쓰고 진짜 편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침대 누웠을 때 거치대 하나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 딱 펼쳐가지고 보면 저 어제 축구도 이걸로 봤거든요. 예, 축구도 이걸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는 너무 불만 없이 잘 쓰고 있는 예, 폴드 6가 나오는데 화면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양옆으로 그리고도 얇아졌어요. 나는 사야겠네. 8월쯤에 아 좋다 좋아. 점점 더 좋아지는구만. 가로세로연구소가 주호민님 형사고소한다고? 자, 안 끼는 곳이었구만. 또 고발해? 또 고발한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 그리고요, 그 카톡 무료 이모지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그 소식 알고 계시죠? 전에 이제 마지막 오시했을 때 아마 그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뭐, 여론이 안 좋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카톡 무료 이모지를 다시 철회하겠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요. 얘네 진짜 웃겨요, 카톡. 응? 했다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예. 요거. 그니까, 나도 저번에 그때 그 없앤다는 소식 들었을 때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 쓰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잖아. 최초의 카톡 이모지기도 하고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남겨놓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뭐 데이터 쪼가리 이거 뭐 해봤자 뭐 몇 킬로바이트나 되겠어요. 한 10킬로바이트 될라나? 이거 뭐 서버에서 갖다가 올려놓고 저기 쓰게끔 만드는 거 이거를 없앤다는 게 상식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체 왜? 뭐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없앤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의심을. 야, 이제 무료 이모지까지 없애가지고 자기네들 이모티콘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진짜 쓰레기 기업이다. 이러면서 안 그래도 여론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더 욕 처먹게 만드는 그런 행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그 이제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이제 뭔가 초월한 듯한 느낌이 있죠. 뭐 되게 편리한 편의성도 많이 업데이트되고 메신저로서의 기능은 100% 수행하면서도 이제 다른 뭔가 이제 카카오톡을 기점으로 다른 서비스들을 이렇게 막 점점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되게 편리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뭔가 이 광고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은 조금 거부감 들기도 해요. PC 카톡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한 번씩 배너에 뜨잖아요. 예. 네. 배너에 한 번씩 올라와. 뭐야? 보면은 카카오톡 광고야. 이거 좀, 예. 네. 어쨌건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하는데. 한국 카톡은 변질됐다. 해외 카톡은 광고 1도 안 뜨고 깔끔한데. 이래서 독과점이 무서운 거야. 그죠? 근데 한번 쓰면은 계속 쓰니까 이거를 바꿀 사람이 있을까 과연? 예. 그리고 그 메신저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네이버, 라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좀 뭔가 틀딱 같고 3대 메신저. 예. 카톡은 다 쓰는 광범위하게. 아니면 이제 뭐 텔레그램은 뭔가 N번방 사건 때문이었는지 텔레그램은 뭔가 사람이 좀 약간 음침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쓰기 꺼려지지. 그 메신저가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예.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그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카카오톡 그 데이터 저 서버 화재 있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상해준다는 게 뭐 1,000원짜리 뭐였나? 우리 그거 벌써 입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독과점이 안 좋다. 근데 이제 걷잡을 수 없지, 이젠. 더 이상. 선택의 폭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못 다뤘었는데 차은우 그 동생, 차은우 친동생, 예, 이 사진이 인터넷에 풀려가지고 화제가 됐었다. 차은우 동생 외모예요. 형이랑 또 닮았죠. 이 좀 뭔가 이 우월한 유전자 이쯤 되면은. 부모님 외모도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차은우 동생. 그니까 어디를 돌아다니도 뭔가 차은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하긴 해. 예, 저희 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맞아요. 저 차 씨예요. 보여주면, 아, 진짜. 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연예계 쪽 안 오면 손해 같아요? 이 정도면? 이씨예요. 아 그래? 차 씨가 아니야? 아 그래? 나는 본명인 줄 알았네. 근데 연예계 쪽 안 오면은 되게 좀 손해 같아. 외모를 썩히는 느낌이 드는 거는 내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 외모인데 왜 내가 아깝지? 근데 이제 뭐 지인들이나 맞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 후일담이 뭐냐면은 동생이 더 잘생겼다고. 차은우도 얘기를 하기를 아니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잘생겼어요 라고 했는데 저 이제 이 집안 이 두 아들 그래서 차은우 동생이 오히려 연예계 쪽에서 한가닥 할 줄 알았는데 되려 형이 먼저 데뷔를 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의외다. 동생은 학생이려나요?
이 옆 선만 봐도 말이 안 되긴 하네요. 화질도 좀 안 좋고 사진도 조그맣긴 한데 옆선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아, 근데 이 정도면 데뷔해야죠.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진짜로. 아, 그리고 저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지금 저 틱톡 그 SNS CEO들 모아다가 청문회를 했어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은 SNS가 미성년자들에게 그 주는 그런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잖아요. 청문회 가지고 괜히 사람 불러내 가지고 그냥 예, 엄청 혼내키고 그러는 거. 뭐 이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여긴 조금 문제가 조금 딥하더라고요. 그 주제가 이제 미성년자들 이제 성 착취 뭐 영상 사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흡한 관리 이런 거 이런 게 주제가 돼가지고 뭐 꾸짖는 거예요.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 사람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봤어요. 틱톡 CEO래요. 틱톡 CEO. 예. 완전 중국인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사람인데 이제 묻는 거예요. 사상 검증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사상 검증하는 이게 되게 엄청 날카롭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미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당신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이중 국적자입니까? 아니요. 중국 국적 신청한 적 있어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싱가포르에서 군대에서 복무했고 아니요. 질문에 대답하세요. 아유, 없어요. 예. 싱가포르 여권 가지고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리고 저 싱가포르 사람이라고요.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복무까지 했어요. 완전 싱가포르인 그 자체라고요. 가지고 있는 다른 여권 있어요?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미국 시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중국 공산단에 이뤄진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 싱가포르인입니다. 없습니다. 중국이랑 연결 짓지 말아주세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거나 제휴관계를 맺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싱가포르인이라고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1989년도 6월에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 중국인 발작 버튼이죠. 예. 이거 완전 중국인 발작 버튼. 예. 그 버튼을 누릅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곳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잘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학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중국이랑 관련 없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야. 합격. 미국에서 틱톡을 엄청 싫어하고 뭐 금지하는 법안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 틱톡 엄청 싫어해요. 견제하는 거죠. 미국 쪽에서도. 예, 전 세계 패권국인데 뭔가 중국 쪽에 그런 문화, 뭐 중국 쪽 어떤 그냥 그 뭐 어플 뭐 같은 굉장히 좀 견제한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중국의 빠른 성장세가 미국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온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태원 클래스 일본판. 열화됐는지 꽤나 그럴싸한지 봐야 될 것 같아. 그저저 일본에서 인기가 많나 봐요. 개사세크? 대쇼부 데스. 개가. 커피는 어떤데? 이이 때 있잖아. 본토리 기시나이. 아니 일본판이야, 일본판.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요. 아까 그 SNS 저 CEO들 모아놓고 청문회했던 자리에서, 예, 마크 저커버그, 예, 페이스북 창립자죠. 지금 메타, 예, CEO기도 하고, 사람 죽인 SNS에 대해서 고개 숙인 저커버그. 이른바 픽. Would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증인 속에 섰습니다. 증언이 상영되고. My son Riley died from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exploited on Facebook. 책임 추궁이 이어집니다. I know you don't mean it to be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굉장히 강한 비판이에요. 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의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Have you compensated any of the victims? I don't believe so. Who did you fire? I'm not going to answer that. Would you like? 결국 저커버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겪은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 에. Product is killing people. Will you personally commit to compensating the victims? Senator, these are complicated. Yes, that, no, that, that's not. 현실과 동떨어진 말에 실수도 터집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we don't allow sexually explicit content on the service for people of any age. 운영 방침은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데. 요게 이제 어떤 문제냐? 아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 요런 거. 나체 사진 피싱에 목숨을 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촉망받던 그 운동 하던 저 운동 열심히 하던 이 저 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10대 남학생이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이건 이제 그냥 예시인 거죠. 예시. 성적인 이제 그 사진을 주고받았었는데 피싱 당해서 딱 그 스토리예요. 딱 그 스토리. 예. 나체 사진을 받았고 자신도 역시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몸캠 피싱범이었다. 그게 이제 그 이런 SN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알고 보니까 이제 흑인 이 세 명 얘네들이 이제 그 가담을 했던 거고 처음에 뭐 300달러를 달라 그랬는데 보내고 나니까 1000달러 달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돈 줄 수 없다. 네가 이겼다.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래 해봐 했는데 진짜로 6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친구 협박하고 이런 내용. 예,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청문회에서 강력하게 이제 좀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아동 보호를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물은 3,600만여 건 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올라오잖아. 인터넷상에 여자애들 막 중학생 여자애들 막 모여가지고 한 명 약간 옷돌이 벗기고 그러고 이제 막 뺨 때리고 막 이런 거 무분별하게 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전화라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그 보호를 굉장히 빡세게 하다 보니까 Let me ask you this. There's families of victims here today. Have you apologized to the victims? Would you like to do so now? Well, they're here. You're on national television. Would you like now to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have been harmed by your product? Show them the pictures. Would you like to apologize for what you've done to these good people? But 미성년자들 SNS 못하게 만드는 법안? 그거는 좀 너무. 그게 뭐 게임 못하게 만드는 거랑 뭔 차이야? 애들 그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했던 애들 그 저 뭐야 이제 셧다운제? 그거랑 뭔 차이야?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거겠죠. 뭐 피해 보상 차원에서 뭐 그 목숨을 잃은 그 자녀를 둔 집안에 이렇게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죠. 모니터링을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가입 뭐 이용 정지 조치를 빨리 시행하고 영상 빨리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개인 대화 내용 게시글 들여다보면 검열인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걸고 넘어질 것 자는 그렇지 솔직히 말하자면 존나 억까 같아요.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중립을 떠나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나는 이거 개억까 같아. 아니 애들이야 집안에서 저기 해야지 보호를 하고 그래야지 애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부모의 노릇 그 저기도 있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좀 더 참 뭐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저커버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모니터링 더 강화하는 것밖에 없겠지. 요 커플 소식도 봤었는데 좀 재밌어요. 둘이 커플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커플인데 재밌는 챌린지를 했어요. 둘이서 손을 세 사슬로 묶고 123일 동안 지내기를. 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했다. 연인끼리 너무 좋아하면은 뭔가 이런 류의 상상? 그리고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옷을 어떻게 입는지 씻는 건 어떻게 씻는지 다양한 문제에 마주했고 정말 실제로 이 챌린지를 통해서 서로 사생활이 없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세 사슬 끊자마자 헤어졌습니다.
예, 쇠사슬 끊자마자 서로 그냥 헤어지자 하고 그냥 서로 헤어졌다 그래요. 예. 아이, 그죠. 엄청 질리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 근데 저렇게 했는데 서로 더 돈독해지면은 결혼해야지. 아이, 보기 좋네요. 야구장 그 문화잖아. 저거 전광판에 잡히면 서로 뽀뽀하는 거. 예. 남매끼리도 막 뽀뽀하고 그러더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그, 어떤 손님이 햄버거를 이제 롯데리아에서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 시키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종업원이 여기다 이렇게 햄버거 싹 다 묶어갖고 햄채 몇이라고 몇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낸 거예요. 예, 재밌으라고 적었냐고. 기분 나빠가지고 1점 줬대요. 내가 햄버거를 최대 몇 개 먹든 말든 뭔 상관이냐. 가게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웃기라고 적으신 거면 실패하신 거예요. 다시는 롯데리아 땡땡점에서 주문할 일 없을 것 같네요. 배달이죠, 배달. 이제 본인만 유쾌한 거지. 본인만 유쾌한 거지.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맞아. 내가 뭔가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나만의 어떤 발칙한 상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안 하는 게 본전인가. 남들이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거는. 예. 이거에 대해서 뭘 저렇게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넘기면 되지. 뭘 저런 거 갖다가 1점까지 줘가면서 저렇게 기분 나빠하냐. 졸라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손님은 예민해도 되죠. 나는 저건 좀 오버한 것 같아. 드레스 입은 사진까지 이렇게 업로드했네요. 전에부터 봤었는데, 예. 비혼주의를 외치던 제가 결심하고 엄마가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어떤 입장문이네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지. 임신을 했으니. 코트님도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 밝히시는 거. 아니 저는 제 인생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제가 가장 인간으로서 좀 어리석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내 인생에 대해서 확단하는 거. 예, 나는 이럴 거고 이렇게 살 것이고 이런 나만의 어떤 범주 테두리 나의 어떤 개념 나의 어떤 그 신념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확언하는 걸 되게 경솔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땐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모순되지 않은 모습을 원하고 또 다 그래.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웃기죠? 개인의 선택?
개인의 한 인생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그런 거겠지만, 웃겨요, 사람들이.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바라는 자신의 어떤 그 바람이 투영되거든요.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솔한 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라고 확언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신중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임신을 안 시킬 거예요. 저는 절대 임신시키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알아? 제가 제 신체와 제 정신, 제 이제 행동 명령을 내리는 제 이제 뇌, 신체에 대해서 완전 절충안이 끝나고 완전히 그냥 제 어떤 그 신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거는 정말 그 저 결정이 되고 매듭 지어지고 완전히 그냥 그 합의가 끝난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임신을 예. 예정이 없던 그런 임신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이거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진짜로. 계획 없는 임신은 없을 겁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냐. 뭐 또 이렇게 또 경솔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믿어요. 뭘 믿냐. 자신의 신체를 100% 신임할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예정이 없던 임신들이 다들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단한다 이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획 있으면은, 아니 근데 나는 좀 뭔가 내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저는 결혼 전에 임신시키고 그건 예, 못할 것 같아 나는. 예.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 뭔가 지금 랄랄님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연결 짓지 마시고, 저는 그 애가 생겨갖고 결혼한다 이거는 좀 그래. 내 예상이 없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시나리오가 올 일도 만들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떤 그 좀 오랜 세월 동안 제 스스로 이제 훈련, 그리고 좀 제가 스스로 익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수련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그 수련의 결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방울도 예. 한 방울도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비유를 했으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요 발언 이후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잡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예. 여자에게 성적 이끌림 못 느낀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시나?
이성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서장훈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네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고등학생 때 시절 학기 말에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있어. 시청 시간. 근데 이제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바꿨다. 야동을 틀어버리더라. 교실 내에서. 근데 그걸 다 재밌게 히히덕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뭐 남고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예요. 나이도 좀 있어 보이시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 지금은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봤다. 아니요, 좀 보다가 잤어요. 이성을 좋아해 본 적은 있냐?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대학교 때 과 동기를. 무성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성욕이 없다라는 거지. 아,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저 생각이긴 한데, 이런 비유가 갑자기 생각나네. 세상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들 보면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약간 그런 비유가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좀 대입하는 그런 하면 안 되는 몹쓸 상상을 했네요. 아무튼 뭐 이분의 사연이 있는 거니까. 오롯이 감정만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성욕은 전혀 개입된 적이 없었다. 성적 욕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거기 이상으로 뭔가 어떤 호감은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이 기분은 결국 모쏠이란 얘기죠. 그럼 동성을 좋아한 게 아니냐? 아니다. 혹시 어렸을 때 호감 가는 이성 친구에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냐? 그런 적 없었어요. 단호하게. 너도 모르게 이성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소극적으로 태도가 변한 거 아니니? 저는 오히려 동성 친구들보다 이성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 좋았어요. 이분은 이제 비뇨기과 가가지고 그 호르몬 검사를 좀 해야겠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재고, 해야지. 건강에도 안 좋아요. 사실 이제 성욕이 너무 없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아. 요로결석 같은 거 걸릴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성욕이 없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스스로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인 거니까 아직도 몽정하실 수도 있고. 근데 계속 그게 지속되면 나중에 이제 좀 안 좋게 병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 그 저 편견이 무서운 게, 이분이 외모적으로 잘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어떤 그런 좀 해석들을 음흉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성욕이 없어가지고 나이도 먹어가지 부모님의 기대치는 있는데. 이분이 진짜 뭐 차은우 같은 외모였어 봐. 엄청 안타깝게 봤을 거 사람들이. 아이고, 뭐 사지 멀쩡하고 저렇게 허우대도 멀쩡한 저런 오히려 잘생긴 저런 사람이 참 저렇게 젊음을 낭비하고 있다니. 또 댓글에는 또 여자분들이 또 댓글로 오빠 제가 사귀어줄게요. 예, 혹시 보고 있나요 댓글? 하면서 어필 많이 했을 텐데. 봐봐, 이게 해석을 조금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 지나친 자기방어적인 태도다. 결국은 저거 자기방어 기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잖아. 맞긴 하다니.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비뇨기과를 가야지 사실. 어, 저기 찾아갈 게 아니라 비뇨기과를 가긴 해야 돼. 어. 이거 뭐 끝난 것 같아요. 어, 그만 봅시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오시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